지난 몇십 년 동안 강남 불패의 신화는 이어져 왔습니다. 우수한 학군과 풍부한 일자리, 교통 인프라 덕에 강남의 주택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강남 아파트 가격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폭등의 진원지 반포. 신축 아파트가 평당 1억을 찍었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20평대 저게 평당 1억. 1억 가까이 간다 했는데 그랬더니 말이고 대안사 아무도 없는데 뭘. 회의 자꾸 찍어버리려고 소문내는 거야 자꾸 1억 넘었다고 해서 자꾸 술 사입고 같은 놈들이. 사실 반포에는 평당 1억을 진작에 돌파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몇 평짜리가 얼마? 32평. 39억. 어제 받았습니다. 재건축 호재로 1년 만에 10억이 올랐다는 이 아파트. 그러나 아직 사업 승인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반포를 필두로 강남은 지난 1년 동안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그들만의 리그를 펼쳤습니다. 9월 초 강남의 한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지금 25평짜리 14억 5천짜리가 제일 쌌거든요. 딱 5일 만에 15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주인이 또 구매 몰린 거야. 왜? 그 14억 5천이 너무 싸게 보였으니까 사람 여기 50개 부동산에서 한 번씩만 전화해도 그 주인이 미쳤겠냐고 5천이라도 더 올려보지. 하루가 무섭게 집값이 오르자 계약 파기도 속출했습니다. 위약금으로 1억 7천만 원을 물어준 경우도 있었다는데요. 너무 보였거든. 나중에 받을 거니까 다 들고 밀었어. 세장 형가가 다 들고 밀었어. 2억을 맞춰줘서 줬다? 그래가지고 매수자만 아주 한 달 사이에 아주 1억 7천 벌었잖아. 아니 너무 신났지. 집값은 그 후로도 6억이 더 올라 결국 집주인은 웃었다고 합니다. 수수료를 챙길 수 없는 중개사 입장에선 계약 해지가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압구정동은 내가 계약금 3억을 걸었는데 해약 당했어. 3억 돌려받았어. 나 3억 벌었잖아요. 두 달 사이에 기분 좋죠? 너무 좋죠? 되게 안 좋았어. 왜요? 주인이 3억 물어주고 돈 5억 더 받았어. 8억이 없는 거야. 그 두 달 사이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개업자도 믿지 못할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는 나홀로 아파트 하나 있어요. 13억 8천에 30평짜리가 아주 겨울에는 있었어요. 겨울에는. 너무 혹하게, 너무 세게 주인이 나와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13억 7천에 나갔어요. 그게. 왜? 주위가 너무 비싸지니까 주위에 있는 30평짜리가 18억이 안쪽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싸 보였습니다. 13억 7천으로 비싸게 팔았다고 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내놓은 매물은 18억 5천만 원. 석 달도 안 돼 5억을 올려 내놓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도대체 강남 집값은 왜 이렇게 올랐을까? 지난 1, 2년 사이 강남에 특별한 호재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재건축 추진 속도는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스타 강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강남 불패를 외쳤습니다. 강남 아파트 이번에 얼마까지 됩니까? 평당 1억이에요. 개포 8천, 강남 1만 6천까지 됩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런 의견이었냐면 2012년 때부터 저는 의견을 바꾼 적이 없어요. 스타 강사들은 평당 1억 썰을 공공연하게 흘렸고 이에 부응하듯 강남은 전국에서 몰려든 투기 수요의 각축장이 됐습니다. 지금 약간 지방에까지도 이제 올라오는 추세예요. 누가 한 사람이 서울 가서 매덕 벌었다 그러면 막 지방에 돈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지방에서 올라와요? 네. 이거 사러? 오늘 밤에도 지금 롯데캐슬 입에 보러 와요. 광주에서 와요. 광주에서요? 광주에서. 부산 사시는 분들은 저랑 하시다가 이제 딱
마땅한 거 있을 때 올라오셔서 딱 하고 가시면 그런 취미거든요. 누구나 가장 살고 싶어 가격이 오른다던 강남의 아파트. 그러나 정작 집주인들은 들어와 살지 않습니다. 강남 아파트 소유자의 실거주 비율은 34%에 불과합니다. 비싼 강남을 살 수 없는 대다수 사람들을 위해 친절한 강사님은 서울의 다른 지역을 추천해 줍니다. 노도강이라고 하네요. 신축 아파트가 정말 없는 지역이죠. 여러 데서 혹시나 재건축이 될 아니면 리모델링이 될 여지가 있는 아파트들이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리모델링 안 돼도 상관없어요. 말만 나오면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일단 3개 유타운 물어봤어요? 자기 유타운 지금 난리 났어요. 제 유튜브 보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운아요. 공짜로 유튜브 들어 2만 원 내고 와가지고 2억짜리 가져가.